저.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좀. 아, 그래? 뒤에도 계신데 여기. 그 사전 투표율이 30% 넘게 나왔는데 그 네,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. 네. 예,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전 투표율. 예. 예. 저는 사전 투표율 이전에 제외 투표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제외 투표의 그 투표율이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고 어제 사전 투표율이 또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.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합니다. 투표할 날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,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? 저는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났지만 본 투표가 남았습니다. 본 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. 네. 체포구속 권한도 없습니다. 네.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,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. 드리겠습니다. 좀 보여주세요. 운동하고 책 쓰고, 운동하고 책 쓰고 쉬었다가 더 좋은 공부를 만들어 주세요. 예. 제가 한번 질문해 주세요. 질문 좀 해주세요. 공부를 익숙해. 제발 부탁드려요. 기자님들 질문 좀 해주세요. 저희가 지금 예정에 없던 네. 이게 기자회견을, 약식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요.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하겠습니다. 네. 기자분 오셨는데 질문해 주세요. 누구 오셨다고요? 제가 아주 기자를 했는데요. 지금 이 그 외국 기자분이 저보고 대선 얘기를 물으셨습니다. 저는 대선에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오로지 바로 오늘 하루. 오늘 하루하루만 집중할 것입니다. 그렇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한 달 고작 한 달 넘었습니다. 저도 한 달 고작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박한 총선에 오로지 집중할 뿐이고, 지금 외국 기자님이 아마 호기심상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경륜도 지식도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매일매일 하루하루에,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. 일본요? 예, 예. 거기 계시는 외국분도 아마 대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. 하셨어요. 우리나라도 너무 걱정, 그, 감시사가 많거든요. 저국님도 지금 막 말하는 대로 그냥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요. 네네.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. 예! 어떤 식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랑 세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.
제가 이미 답을 드려서 똑같이 답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이미 이 기자님 말씀에 답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건강하셔야 됩니다.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동을 하시면 이게 위험해지더라고요. 네. 그대로 그대로 계시면 제가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카메라 뒤로 빠지세요. 화이팅! 도와주세요.